이날 오후 영신 씨는 배달을 하러 나선다. 작년까지는 거래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웠었다. 거래처는 해남에 있는 중간 도매상. 오늘은 주문이 많은 편이다. 이럴 땐 이웃 형님네 석화까지 소화를 한다. 영신 씨가 거래처를 개척해서 이웃 형님이 작업한 것까지 같이 납품한다. 아, 그 춥구만 또. 추워. 아니, 와서는 절대 안 된대. 영신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래처와의 약속. 어제 너무 무리했어요. 네? 피로 누적이야, 피로. 그래, 이게 다 쓰러지지. 아, 피로 누적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. 아. 천하 무적이잖아. 천하 무적은 이웃 형님이 붙여준 별명이다. 장하다, 김 사장. 천하무적이지. 커피 한잔 먹읍시다. 나 배도 고프고. 그냥 고방으로. 이제야 한숨 돌린다. 김 사장이요. 천하무적이지 뭐.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는데. 이거 뭐예요? 심각하니까 진짜 심각해. 내가 봐도 심각해. 내가 따라가려고 죽겠어요 지금. 천하무적이. 안녕하세요. 미쳐. 귀여 4년 차인 이웃 형님. 배 지으면서 알았어요. 큰 배 지으면서. 네. 그때 제가 많이. 이건 아닙니다. 이 배를 지어야 됩니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죠. 그래서 배가 쌍둥이예요. 우리 맛을 유일하게. 쌍둥이. 토시안 안 틀리고 배가 똑같아. 이름만 틀려. 이름도 비슷해요. 블루오션. 사실은 여 김 사장 아니었으면 나는 배 상대 후회할 뻔했어요. 왜냐하면 다른 배를 지으려고 했거든. 빠지라고 있어요. 조금 이렇게 넓, 좀 길죠. 사각형 배. 근데 그걸 짓었으면 지금 대단히 후회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후회가 아니라 돈이 손해가 많지. 왜냐하면 그 김 사장이 이렇게 하시오. 먼저 그 배를 먼저 타보니까 안 돕시다. 새로 김 사장 따라했지. 따라해갖고 나는 괜찮은 거예요. 바지선은 파도를 타기 어렵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걸 영신 씨가 먼저 알고 충고해줬다.